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실용서에 대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8가지의 범위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후부터 그 8가지의 그 종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실용서라는 것은 뭐 사실 뭐 대학교나 어디 가도 교과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류는 그렇게 8가지로 하면서 1번, 2번 순서대로 한 것은 좀 규모 체계적인 면에서 순서를 하다 보니까 CIBI 해서 사인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것은 분류를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8가지 영역 중에서 순서는 조금 다르게 설정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실용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가 한 40년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 확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내 나름대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차차차차 형성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8가지 품목은 제가 경험한 순서대로 다시 순서를 좀 다시 재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제가 먼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현판 영역입니다. 현판 영역. 지금은 제가 저 서각이라고 하는 교과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판은 서예 장르 중에서 서각과 관련된 현실적인 실용서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용서의 제첫 번째 강의 내용으로서는 이 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실용적인 현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판을 서각이죠. 서각을 제가 하기 시작한 것은 한 75년도 대학교 들어가서부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서당에 이렇게 가면은 상주환연이라고 이렇게 밑으로 글씨를 써서 새겨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아마 현판에 가장 처음 인연을 맺은 듯 하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글씨로 밑으로 이렇게 새로 현판이 한의원에는 많이 달려 있죠. 그리고 서당은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뭐 글씨도 있고 작품들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제 눈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연비의학이라고 이렇게 글씨도 상당히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데 작가는 지금 모르겠어요. 상당히 좋은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위에 입구 위에 연비의학이라고 이렇게 얕게 나무에 새겨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저하고의 어떤 현판과 관련된 서각을 제가 경험한 것이고, 그 이전에 또 제가 저희 집에는 저희 큰 누나하고 제가 인연이 참 깊은데 큰 누나가 사범학교를 다녔는데, 사범학교 다닐 때 좋은 참그 동강 선생님도 그때 계셨지만은 미술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보면 누나 글씨도 덜어 걸려있지만은 누나가 받아놓은 그림이나 이 작품들이 좀 들어있어서 그걸 봤고, 그리고 우리 집그뭐뭐 청마루 위에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서각 작품이 두개 있었는데 누가 했냐면 우리 저희 누나가 한 거예요. 한쪽에는 정숙이라고 이렇게 새겨놨고 오른쪽에는 백인당이라고 새겨놨는데, 그 정숙이라는 글씨는 제가 물어보니까 소원 선생 글씨를 받아서 새겼다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백인당이라고 새겨놓은 게 있었는데, 누나가 직접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서는 저희 집에 들어가면, 집이 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은 한옥인데, 한옥 좌우에 양쪽에 그 나무에 누나가 서각했던 것이 양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기도 하고 상당한 깊은
오랜 인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중등이 어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집에서 그걸 무의식 중에 봐왔고, 서당에 가서 또 그런 현판들을 제가 본 것이 현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75년도 돼서 현판을 서각을 우연히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9개월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뭐 아주 주위에 싼 나무 마디카라고 아주 싼 나무가 있어요. 아주 무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각도로 해서 그때 작품을 한세 개인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사, 예주학회 이렇게 제가 세개 나왔는데, 그때는 뭐 예서나 전서에 대한 그거는 뭐 어렵게 공부는 안 했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서당에서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썼는 전서나 예서를 이렇게 새겨서 했는데, 뭐 옳은 서각이 아니랬습니다. 그냥 화성지에서가 나무에 붙여놓고 바로 조각도로 새겼던 그런 작업입니다. 그걸 한 것이 제가 서각과의 첫 경험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76년도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가서 제가 뭐 군대 가면 그래요. 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기 있으면 적어내라 이래서 제가 서예라고 적어내니까, 한날 기관병이 와서 종이 모조지 한 10장 주고 물감하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자네 할수 있는 거다 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뭐 한글도 쓰고 한자도 쓰고 그림도 그리내고 이러니까, 나중엔 니는 좋은 데 가겠다 하면서 기다려라 이래요. 그래서 최후의 3개월 제1훈련소 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되는데, 새벽에 기관병이 내를 딛고 가는데 어디 가느냐 하면, 새벽에 내려보니까 제가 대구인데, 대구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인 이군사령부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집인데 왜 가까이 이렇게 오느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에서는 뭐 필병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뭐 필병이 귀하니까 좋은 자원이 있으면은 이군사령부로 다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 생활 3년을 이군사령부에서 모필병으로 근무를 하고 하게 되었죠. 참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죠. 그래서 제 책상에는 지필무견이 항상 있고, 붓글씨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오면 제가 붓글씨를 써주는 것이 제 업무랬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인연으로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 안에서, 우리 중대에는 이군사령부를 지원하는 행정부대라서 상당히 예술에 조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부대 내에서 전시, 개인전은 아니지만은 3인전, 4인전 이래 가지고 전시회를 3번이나 한 경험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군대 생활을 제가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장교 한 분이 와서 저를 부르길래 갔더니만, 글씨를 안 내놓고 자네 이거 좀 새길 수 있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현판을.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필승 연수원이라고 썼는데, 낙관을 이래 보니까 우리 선생님 글씨예요, 소원 선생님. 그래서 이게 웬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래 뭐 이래서 좋은 글씨 하나 받아왔는데 좀 색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뭐 필병이니까 저한테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그 공교롭게도 우리 저의 서당이 이군사령부 바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4,500m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대구에서는 송원 선생님이 가장 유명하셨기 때문에 글씨를 받아온 거죠. 받아와서 제가 뭐 필병이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현판으로 새길 수 있냐고. 그래서 참 새겨보겠다고 해서 제가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봐도 옆에 지금 자료도 나옵니다만은, 뭐 그때 그쵸 상당히 저는 잘 새겼다고 생각해요. 글씨가 좋으니까 좋은 작품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군대에서 제대로 한번 새겨본 거죠. 그러한 인연이 있고, 그래 79년도 제대를 사실 또 제가 했는데, 79년도 제대를 해서 제가 작업실을 마련해서 이렇게 서당에도 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참또 하나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날 서당에 갔더니만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만 야 자네가 이거 서각을 조금 한다 하니 이 네가 할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 당시 1979년도인가 하던 건데 80년도인가 하원유원지가 대구에서 가장 큰 하원유원지가 개원을 하는데 거기에 정자가 두개 있고 전망대가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글씨를 아마 소원 선생한테 부탁을 해가 온 건가 봐요. 그래서 그네 개의 현판을 선생님한테 글씨를 부탁했는데 마침 내가 제대로 하고 오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자네가 할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것을 네 개의 현판을 제가 새긴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갖다 그렸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한 5, 6년 전에 참 30년, 35년 만에 가봤는데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자, 참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휴게소로 해서 네 개를 새겨 줬는데 세 개는 있는데 휴게소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저희 서각의 출발은 소원 선생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도 뭐 그걸 새겨주면서 제가 아무래도 군인이 됐지만 그 장교님이 저한테 어떤 뭐 수고했다 이라고 뭐 그때 호의를 베푸시고 뭐 했고 하운요원지의 현판을 내가 네 개를 새겨주면서 이렇게 사리금을 좀 받았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책을 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또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서각의 시작이 머지않아 바로 거의 뭐 실제적인 현판하고 연결이 되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79년도에 제대를 하면서 대구에는 79년도에 대구의 경북청년서단이라고 지금의 대구의 뭐 대부분 그 대표 작가가 됐지만은 대구의 청년 작가들이 한 10명 모여서 전시회를 아주 대규모로 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했는데, 서각 작품을 그때부터 매년 해서 5회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각 작품을 내가 작가로서 발표하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그때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각하고 인연이 깊어지면서 제가 1982년도 28살 때 대학을 졸업하면서 82년도에 제가 개인전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뭐 그때 글씨 여러 가지를 내가 다 냈습니다만은 서각 작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각, 서각, 뭐 서예회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시를 했었어요. 서각 작품을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이나 개인전을 통해서 서각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관심 있고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서각 작품을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드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판을 부탁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하느냐 전통 문화 쪽에 관련된 쪽이 많은데 특별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데가 한의원이랬어요. 저희 서당에 상주 한의원도 그랬었지만은 한의원은 뭐 을의 개원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무 현판을 세로로 하나 다는 것이 기본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세로 현판을 몇 개를 달아준 기억이 나고 대구의 몇 도처의 한의원에 관연이 제가 돼 있어요. 그러듯 그렇게 현판을 제가 새겨주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작품을 한 경험을 살려서 이리저리 다양하게 현판을 제작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현판을 제작하는 이제 인연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뭐 개인 기업체에도 의뢰를 오는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 또는 연구소 뭐 그죠 개인 아뜨리에 또는 학교 또는 사찰에서 현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주련 사찰에서는
현판과 어울려서 주련 또 그러고 여러 가지 이뭐 내실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서 아직도 전통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이 현판 주련 기문 이런 것들 그거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까지 1975년도 지금까지 약한 45년간 석악 작품과 병행해서 일찍이 초기부터 실용적인 이 현판 작업을 쭉 해와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그 자료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드림으로 해서 서예하시는 분들이 이 서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서예를 조금 더 현실과 관련을 시키고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현판이 글씨 쓰는 사람한테 가서 글씨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 글씨를 받아서 서각하는 데 가서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글씨를 공부하면서 같이 서각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글씨를 제가 써서 직접 색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우리나라 서각계 한 가지 문제점이라 되고 생각이 들고 글씨 쓰는 사람은 서각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사람들이 직접 서각에 좀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각 작품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작품이고 그꼭 반드시 필요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잘안 되지만 저한테 현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직접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기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고하 간에 그 바로 어떤 경제적인 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써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삶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내 글씨를 종이가 아닌 어떤 나무나 기타 재료에다가 색임으로 해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유존시킬 수 있다는 이런 또 문제도 있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이거 잠만 자고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적 방법으로서 학교에서 학교 뭐 연수원, 대학교 이런 데서 수학 교육을 좀 시켜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점심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은 이건 참 해보면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재미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실용으로 연결될 때는 어떤 서양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서각과 관련된 현판 그리고 그 현판이 제작하는 과정 또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에서 그 전반적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수업 시간에 한번 하고 지금 마침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서각 수업이 조만간 실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실기는 뭐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이 수업 시간과 더불어서 서각 시간에 서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모쪼록 이 서각 하시는 분들은 좀 이기를 통해서 서예에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서예하시는 분들은 서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